자, 이성을 자극시키는 나만의 스킬. 이건 여자들한테 들어야지. 어떤 게 있을까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차를 타면요. 제가 조수석에 앉잖아요. 그냥 거울을 딱 열어요. 거울을 봐요. 그럼 눈을 이렇게 딱 이렇게 뜨고 막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목덜미 목덜미 목선이 보이잖아요. 네. 이거를 왼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오른쪽으로 해서 운전석에서 보이게. 그리고 여기 맥박이 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향수를 뿌리면은 좀 오래 간대요. 그러면서 머리에 샴푸 향과 향수를 뿌려주는 거죠. 계속. 근데 그럼 넘어와요, 그러면? 아니, 그러고 있다가 딱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면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은 계속 쳐다봐요, 전 눈을. 좋으면. 눈을 본다고? 제가 뭐 맨날 그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럼요. 그냥 뭐 가끔 그냥 저도 마음이 있으면 그러는 거고, 또 뭐 영화관에 가잖아요. 괜히 또 말을 시켜요. 어떻게 안 들리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얼굴을 갖다 대요. 그럼 갖다 대고 또 귓속말 해줘. 아, 일부러 처음에 조그맣게 얘기해? 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럼 그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리고 웅얼거린대요. 그래서 그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고 알았죠. 그래서 왜 클럽 같은 데 가면 가깝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귀에다가 그러니까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는 네? 하는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클럽에서 모든 게 다 잘 엮이는 것 같아요. 작업하기 공간이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클럽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킨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민한 부위들 있잖아요. 아까 귀처럼 혹은 뭐 허벅지 안쪽처럼 이런 부위부터 접근을 하면 굉장히 그 반항... 그런 취재는 어디서 하는 거야? 그런 취재는 어디서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 따라가고. 그리고 언제 하는 거예요? 취재는 언제 하냐고요? 처음 봤을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스킨십 전문가 분들께 이제 취재한 것들을 토대로 제가 실험을 해볼 수는 있었겠죠. 아니, 허벅지 안쪽을 자연스럽게 스킨십 전문가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네, 외국인이 좀 많고요.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다. 갑자기 너무 예민한 팔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이나 뭐 이런 목 줄기나 이런 곳을 만지면 되게 거부감이 클 수 있어서 약간 살이 두껍고 각질이 있는 부위들 있잖아요. 팔꿈치. 네, 팔꿈치. 그죠? 뒤꿈치를 갑자기 만지셨고요. 그런 부위를 팔을 둘러서 이렇게 하시면 팔꿈치부터 닿게 되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든다고 목줄기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길에서 뭐 안쪽으로 세울 때라든가 그럴 때 그럴 때 남자분도 여자분의 어떤 각질이 많은 부위로부터 이제 접근하시면 근데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진짜 남자가 아무 생각 없는 되게 동물적인 수렵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생명체들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전혀 마음 없는데 갑자기 머리 훅 넘긴다고 띠용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각질.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하면 가려운가? 약간 침팬지가 내 몸을 만져줘라는 의미로 말을 할 때 그들은 자기 몸을 만지는 것으로 그걸 표현한대요. 자기가 자기 몸을 만지면 만져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옆에 다른 침팬지가 와서 만져주는 것이죠. 그거 되게 굉장히 쉽고 명료하다. 우리 침팬지가 아니라고. 근데 되게 유전자가 일치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유전자는 고래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은근슬쩍 쓰다듬으면 왜 이렇게 덥지? 뭐 이런 식으로 쓰다듬으면 맞아. 되게 센슈얼하죠. 여자가 자기 몸 만지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남자 입장에서는 나도 저기를 만져도 되는 것인가? 허락된 것인가?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갑자기 알 수 없어요. 뭐가 하는지 땀이 나서 이렇게 그렇죠. 그 위험할 수는 있겠다. 무서운 영화인데 깜짝이야 뭐 이러면 위험할 수 있게 오해의 소지가 많네요. 이거 좀 생뚱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선배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키 크고 잘생겼고 뭐 조건 스펙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그냥 이용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나를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냥 그럼 이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이리 오면서 뭐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어장관리 이렇게 당해본 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워낙 많이들 하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뭐 해보신 분은 있으세요 여기서? 요즘엔 진짜 많이 하나 봐.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이 정도 능력 되면 그 정도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어장 관리를 하는 게 이게 뭔가 리스트업을 해놓고서 남자들을 어장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거래처에 아시는 분, 그러니까 뭐 파트너 관계, 아니면 회사 내에 뭐 친한 동료, 아니면 예전에 알던 오빠, 아니면 동네 친구, 이런 식으로 관계를 좀 확장시켜놓는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그래서 사실 나도 당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죠. 다 겹치는 거죠. 스케줄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명이랑 됐을 때 네. 근데 한 명이랑 되고 나서 그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을 안 긋는다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거죠. 저는 일반인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그게 요즘 세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세태 좋다. 저희 이태원은 클럽이 막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여자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오늘 클럽 가? 예. 네. 여자친구 있다며. 아,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즘 친구들끼리도 다 용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사실 저처럼 순수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 마음이 참 아파요. 네. 전 이태원에서 살거든요. 네. 네.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저희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남자들을 어장관리하는 편이다.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4명 중 6명이 넘었어요. 살짝 저는 좀 충격적인 결과였다고 보는데 간 보는 여자를 단순히 마녀라고 지칭하는 데는 살짝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남자들이 그렇게 만들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뭘 안 좋은 건 남자들이 다 만들었대. 어쨌든 상황이니까요. 아니 근데 마녀한테 실제 호되게 당해가지고 아주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학개론의 현실판이죠. 아 진짜? 원미구의 이재훈 씨 어디 계세요? 아 저분이에요? 아 저분 잘생겼다! 야, 장기? 아니,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으로 감사합니다. 어장관리를 당한 게 아니라 뭐 어장관리를 하게 생겼는데 야, 잘생겼다. 약간 이재훈 씨랑도 닮았는데? 어, 진짜 26살 주영재라고 합니다. 어장관리 당했다고요? 한 게 아니라? 네, 20살 때까지 여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거든요. 공대로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공대 마녀라는 그런 여자애가 저한테 먼저 접근을 했어요. 이제 사이가 점점 진전돼가지고 학교에서 손도 잡고 다니고 손을 잡아 술도 같이 마시면서 마실 때 갑자기 이렇게 피곤하면서 제 다리에 눕는 거예요. 어디 어디 허벅지? 네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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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라이트. 민감한 부분이죠. 네. 근데 뭔가 이건 사귀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사귀자고 해야지. 네 그래서 데이트를 해보자고 이렇게 딱 말도 해보고 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 저는, 아, 선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키스는 못했구나. 뭐 한 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제일 강한, 나누는 제일 강한 스킨십이 뭐예요? 사람 막 이렇게 할 듯 말 듯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행동을. 아니, 그 어장관리 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1년 정도 그랬었죠. 그게 1년 동안 간 이유가 처음 만난 여자니까 세컨드로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언젠간 저한테 넘어오겠지 생각하고 그래서 아, 1년을 그 본인이 날 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어장관리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난 그래도 우리가 좋으니까 세컨으로라도 만족해 하는 애들이 원, 투, 쓰리, 포 이러면 이게 어장관리인 거야. 얘는 그렇진 않지 않아요? 그냥 원이었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다섯 명이 넘게 5명? 네. 네. 왜냐면 수업을 진짜? 맨날 다 붙어서 듣는 게 아니니까 걔한테도 술 취하면 기대고 아니 아니지 본인한테는 허벅지 또 쟤한테는 이두 만큼 전면삼각형 주위 뭐 이런 거 다 그럼 만났을 때마다 누구든 부담했어요? 데이트 비용이나 데이트 비용은 뭐 술 먹었을 때나 제가 했죠. 그럼 사기꾼이네. 아니 다섯 명 해놓고 매일 공짜 술 먹고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후에 뭐 제대로 된 연애는 22살 때 소개를 받았어요. 2살 연상 누나를. 연상 누나를. 네, 연상 좋아. 누나를. 크리스마스 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죠. 24, 25일을 저랑 있고 25, 26일을 다른 자랑 있게. 그거를 미안한데 밤을 같이 보내고. 네.
밤도 보내고. 또 보내고. 와. 진짜 독하다 그 여자. 대박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게 식당은 예약이 그렇게 두 탕으로 나뉴어요. 오전, 오후, 밤으로? 네, 7시. 아, 진짜 한 사람은 계속 앉아있을 수 있어. 아, 진짜? 아, 그런 경우 있다면서요? 움직이기가 너무 이게 길이 너무 많이 괜찮으니까. 막히니까 여기 7시에 있던 손님이 여기 9시에 있는 거야. 여기 또 한 20m밖에 안 되니까. 그걸 막 이렇게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진짜 남자 쪽이 괜찮다 그러면 살짝 얘기해줘요. 아니, 저 말 나온 김에 현실판 수지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초동 수지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 상당한 미인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이면 뭐 오정 관리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 수지로 나온 강예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어장 관리를 왜 하는 겁니까? 제가 과거에 치어리더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직업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대시를 많이 받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대시를 받다 보면 아무래도 저도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마다 하지 않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서 조금 야. 마음을 비워두는. 그러니까 사귀진 않고 그냥, 그냥 편안하게 만나는 거죠. 친구처럼. 아 안달복달하는 근데... 모습이 안 보여요 남자가? 적당히 솔직히 말을 하는데 난 지금 친구가 좋아.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다 친구. 어 그러니까 다, 친구. 다섯 명 넘어요? 아 넘죠. 다섯 명 안 남아요? 4명. 너 다. 3명. 비밀이에요. 최고를 탄 열댓 명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지금 딱 이렇게 처지면서 웃고 말소리가 막 이렇게 혼자 열댓입니다. 이거는 남자들이 단호하게 생겼어. 그 중에 한 명이 애정투쟁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친구로 지내다가 이 관계가 넘어가면 아 나는 그 관계가 더 넘어갈 것 같진 않아 너랑 부담스러워 이제 가. 아, 네. 그럼 아까 넘어간다는 건 어떤 건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어디야? 막 이렇게 돼. 시작하기. 그럼 이렇게 쳐내고 다시 만나고 쳐내고 네. 다시 만나고. 네. 아, 계속 다섯 명 정도를 유지. 구제해주고 보내고 꺼내주고 그쵸. 언니고 이재훈 씨 어떻게 봐요 저런 스타일은? 관심 있어. 너무 자세히 퍼지 말고요. 아, 관심 있어. 악랄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는 많이 그냥 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이쁘신 분들은 다 좀 방을 다섯 개씩 두드라고요. 지금 빈 방이 있어요? 본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방귀를 쓰는 거죠. 빈방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해주신 원미구 이재훈 씨, 서초동 수지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양서연 씨를 두고 과연 마녀인지 마녀가 아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리지 양 입장은 어때요? 마녀는 아니고 문제는 있죠. 네. 술 먹고 가고 뭐 사이도 아닌데 가긴 어딜 가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요. 저는 마녀까진 모르겠는데 안 좋은 여자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오늘 건축과 학생들 그리고 음대생들 모셨는데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어장관리로 양서연 씨. 조심해야 할 마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 예, 마녀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주세요. 자,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마녀라고 생각한다.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스무 명 중에서 일곱 명. 마녀라고 생각한다. 마녀라고 생각한다. 아. 우정의 무대인가요? 우리가 꼭 답을 내서 누가 옳다 그르다 누가 더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꺼내서 이것저것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슈퍼스타 K를 이기긴 힘들겠지만. 마녀사냥 오늘 첫 회인데요. 애정 어린 비판 예, 부탁드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진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부위가 있잖아, 부위. 골반만 크면 돼요. 쇄골이 좀... 나도 허벅지. 허벅지에. 다른 데 쳐서는 쾌감을 줄 수가 없어.
맞지. 가슴. 샘동엽이요, 샘동엽. 한은수 씨를 오늘의 마녀로 제시합니다. 라면 먹을래요? 지정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애초에 라면을 끓일 생각도 없었던 거야. 가버리겠네. 실제 경험담부터. 털리고 갈까봐. 없다고는 말 못하고. 야, 이거 여자 신동엽이니까.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건 아니겠지. 안 돼, 하지 마. 방송에 좀 나가게. 알았어, 얘기하지 마. 너무 많이 못하면은 그 뭐래더라? 마법사 된다 그러던데? 10년 썩히면 마법사 된다고. 마술을 쓸 수 있게 돼. 아, 진짜요? 예. 10년 동안 그걸 묵히면. 예. 그건 어디서 그런 건 있지? 예. 그래요. 자, 정식으로 출판된 그런 책들 좀 읽으세요.